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올해 다수의 게임사들이 자사 블록체인 게임 라인업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드는 게임사들이 많아지면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을 통한 게임 출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인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그리고 카드가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씨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향후 두나무 비씨카드를 출시하고 고객의 새로운 디지털 경험 확대를 위해서 연구와 또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협약의 일환으로 두나무 비씨카드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상품이 두나무의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 블록에서 NFT로 구현된다고 합니다. 두나무와 비씨카드가 디지털 경제의 메가 트렌드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모습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이 디지털 자산운용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구하고 또 관련 상품의 선제적인 출시를 준비한다는 방침인데요. 주요국의 암호화폐 도입 속도를 감안했을 때 국내 규제 완화 이후에 가장 신속한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현 선물에 투자하는 ETF로 구성된 재간접펀드와 또 암호화폐 테마의 주식형 펀드 등을 최대한 빨리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전통 자산과의 낮은 상관계수를 활용한 자산 배분 펀드 그리고 이 해외 암호화폐를 활용한 원금 보장 추구형 상품 개발을 통해서 퇴직연금과 또 외부 위탁 운용 관리 시장에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라인 프렌즈가 새로운 사명 IPX를 공식 발표하고 메타버스 NFT 사업을 본격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명 변경은 라인 프렌즈 법인 설립 7년 만인데요. 이 오프라인 중심의 소매 사업을 넘어서 가상 IP 중심의 사업을 전환을 위해서 이 새로운 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팬덤 기반의 디지털 IP 생태계를 확장하고 또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한다는 포부까지 담았는데요. 특히 자사 캐릭터 IP의 활동 영역을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온라인 커머스를 강화하고 또 디지털 IP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창작 그리고 공유가 가능한 캐릭터 IP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IP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메타버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서는 디지털 IP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레이튼의 탈중앙화 거래소 클레임스왑이 카카오게임즈 산하 보라네트워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카카오게임즈, 비욘드 게임 프로젝트 보라의 P2E 서비스를 위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를 공동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보라는 클레임스왑의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클레이튼은 P2E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연구와 또 개발을 보라 네트워크와 함께하면서 보라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피싱 공격으로 최소 170만 달러, 한화 약 20억 원 상당의 NFT가 탈취됐습니다. 블록체인 보안 기업인 팩실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약 3시간에 걸쳐서 이 디센트럴랜드와 이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을 포함한 NFT 254개가 오픈시 이용자 32명의 지갑에서 무단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이 NFT를 탈취당한 32명의 이용자들이 해커가 보낸 위장 거래에 서명하면서 그들의 NFT의 일부가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피싱 공격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고위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미국의 공개시장 운영을 감독하는데 이 규칙들은 지난해 10월에 이해충돌의 발생조차 경계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처음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고위관리들은 개별 채권, 기관 증권 그리고 암호화폐 상품 또는 외화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암호화폐는 지난해 10월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규정이 추가 검토와 분석을 거치면서 추가 인력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지속되는 하락장에 업계 내에서도 가격 전망과 관련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기역, 시옷, 지읒. 이 모든 투자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바로 비트코인의 강세장입니다.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를 확 씻게 만드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둔진 호흡이 공동 설립자가 2024년 말까지 이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건데요. 그는 비트코인 강세장은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반감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 반감기 사이클에 따르면 현재는 약세장 초입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은 2016년과 2020년 이 반감기 발생 이듬해 신고가를 기록한 후 하락한 바 있죠. 둔진의 예상처럼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서야 다시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오게 될까요?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혹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점일 때 오히려 지읒지읒 미음시옷을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buy the dip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저점 매수입니다. 멕시코 3대 부호 리카르도 살리나스 그룹 회장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를 믿고 가격이 낮을 때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고 팔 생각은 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권고했는데요. 이어 그는 나중에 분명 나한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친암호화폐 인사로 알려진 살리나스는 지난해 6월 한 인터뷰에서 개인의 자산의 10%를 비트코인으로 보유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죠. 3대 부호도 적극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모두가 기다리는 미래가 빨리 와줄 수 있을까요? 업계 안에서도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의견은 다양하지만 하락장을 걷고 있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업계 밖의 시각은 더 차갑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미국 뉴욕대 교수가 비트코인을 놓고 티읒 리을 비읍 비읍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튤립 버블인데요. 니콜라스 교수는 비트코인은 저금리 기간 동안 진행되는 완벽한 호구찾기 게임이라고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니라며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한 헤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금융을 멀리하고 다른 취미나 가져라 라며 비꼬았습니다. 이렇게 업계 안팎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서늘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자산을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좀처럼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국내 4대 대형 거래소 체제가 깨질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실명 계좌를 발급받았는데요. 이제 이 원화 마켓이 있는 거래소는 5군데로 늘었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와 시황은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